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비법을 얻으시려고 6년을 닦으시는데 실제로 뭘 닦으셨는지 본인 고백으로 얘기하는 게 호흡 조절입니다. 호흡을 멈춰봤다가 뭐 해봤다 별짓을 다 해보세요. 할 때마다 몸에 일어나는 각종 에너지적 증상을 써놔요.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가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 그게 호흡 질환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들. 근데 호흡 조절을 좀 무리하게 했을 때 나타나. 그래서 6년 고행하는 것 동안 뭐 하셨는지 본인 입으로 얘기하신 건 호흡 조절밖에 얘기를 안 해요. 호흡을 멈춰봤다, 호흡을 어떻게 해봤다. 그래서 결국은 호흡 실험을 하시다가 뭔가 거기서 석가모니가 6년간 호흡 실패만 하다 끝났다고 하면 그게 또 이상한 말이니까 6년간 호흡에 대해서 수많은 실험을 해보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어간 그런 호흡 수련은 놔버렸다. 근데 하시기는 호흡 수련을 하신 거예요. 얻으실 건 얻으셨겠죠. 그다음에 쓸데없는 무리한 그 호흡 조절들은 다 놔버렸다. 그리고 나서 다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사선정에 들었더니 그날 견성을 하시죠. 그 석가모니가 말하는 견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12연기를 깨치시고 이제 팔정도가 정립되고 사성제가 꿰뚫어 보이죠.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고유 이제 깨달음이 딱 정리되기는 6년 고행 뒤인데 그 6년간 고행한 내용을 보시면 호흡 조절을 가지고 실험하셨다. 그러니까 호흡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몰랐거나 안 해봤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초기 경전상으로도 맞지 않는 소리. 석가모니가 막 팔정도를 실험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호흡 조절을 실험하시다가 모든 거를 이제 불필요한 힘을 싹 빼고 났을 때 진짜 그 내면에서 제대로 된 에너지가 돌고 그러면서 본래 견성해 놓은 거랑 그 에너지가 합쳐지면서 길이 훤히 열렸다고 보셔야 돼요. 그동안 그 또 인격이 엄마가 됐던 게 정리가 된 거죠. 아, 공부는 팔정도로 하는구나. 우리가 공부는 육바람이구나, 육바람일이구나 하듯이 팔정도가 답이구나. 고행도 필요 부질없고 이런 또 쾌락에 빠져도 안 되고 선에서 오는 늘 견성이 계시니까 선정에서 오는 이 희열 안에서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생각 말 행동만 다스리면 되는구나 하는 극단적인 양극단의 그 고행주의나 쾌락주의를 버리고 선열에서 오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팔정도를 잘 따르면 되는구나 하는 중도를 딱 결론 내신 게 6년 고행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호흡 수련을 할 만큼 하신 거. 요가의 달인이에요, 석가모니는. 인도 왕자고 당시 배운 게 다 요가예요. 그러니까 출가 전부터 배운 게 다 요가예요. 근데 그분이 호흡을 안 하셨을 거라고 보는 게 그 오히려 안 맞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오히려 당시 인도 요기들보다 호흡에 대해서 더 바른 법을 얻으셨으니까 그래서 불교 안에서도 밀교가 등장해서 호흡법 조절하는 밀교들이 나중에 극성해져가지고 이걸 단순히 힌두교 영향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석가모니께서 원래 출가해서 배웠던 것도 다 힌두교 요가나 밀교법들이에요. 그걸 본인식으로 소화하면서 석가모니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께서 공부하셨던 거를 같이 따라 배우면서 석가모니의 경지를 얻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아라한들은 그냥 명상만 주로 했지만 밀교를 닦는 분들 아라한 중에도 일부 있었을 거고 적극적으로 밀교를 닦는 그 내용이 지금 티벳에 전해져서 티벳에서 그 호흡수련 하는 분들은 그 내용 석가모니께서 이걸 닦았으리라고 보고 하는 겁니다.